제시, 가만. 어, 바람이 확 부는데 나가기 싫은 거 있지? 추워요, 추워. 아, 무게 추워요. 가자, 가자. 아, 그래? 나 추워요. 자, 어디로 가요? 뛰어. 나 추운데. 오케이. 나 추운데 누가 안아줄 사람. 어, 내가 안아줄게, 내가. 내가 안아줄게, 내가. 좋다. 자, 이 건물 3층이에요. 이 건물 3층이야. 아, 정말로? 어? 굉장히 크고. 뭐예요? 아니, 진짜, 이렇게 진짜. 하는 경우가 있었나? 없었어, 바로 옆에? 없었죠, 진짜. 근데 여기가, 이 봐봐. 임대가 많죠? 임대가 많은 걸로 봐서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꾸미기가 좋은 거지, 그치? 그렇지. 아.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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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 안녕하세요. 명품 먹는 K카페 코 사장 31살 지연입니다. 저희는 이제 명품 모양의 미니어처가 올라간 조각 케이크를 판매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저희 케이크는 기본적인 일반 생크림 케이크 위에 슈가 크래프트라고 설탕 공예를 통해서 만든 미니어처 백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그 미니어처 케이크들은 다 식용으로 올라가는 케이크들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초코, 녹차, 자몽, 얼그레이 이렇게 다섯 가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남자 사람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모양의 그 설탕 백을 만들어줄 수 없겠냐라고 좀 부탁을 해와서 한번 만들었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격은 약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대 정도입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그 개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희는 개업한 지 한 3, 4개월 정도 된 따끈따끈한 그런 디저트 카페입니다. 아니 사실 다른 거보다 제일 저희가 이제 좀 의문이 가는 게 이게 좀 라이센스 문제가 괜찮을까? 아, 네네. 사실 저도 이 집을 차릴 때 가장 고민했던 점이 그 점이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이랑 변리사분들한테 법률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아, 근데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 이런 상행위가 뭐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뭐 출처 오인 혼 운동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제가 하는 행위 자체가 브랜드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이건 오마주에 해당된다. 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아니세요? 아니 법률 용어로 이렇게 네. 술술. 아 진짜 너무 잘하셨어. 신기한 거 참. 아직까지 연락 받으신 적은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슈가가 아니라 네. 케이크인 거예요? 저희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쇼케이스 안에 보시는 그런 생크림 케이크는 이제 일반적인 생크림 케이크의 명품백 모양의 미니어처 조각이 올라간 거고 일단 드셔보시면 아마 그냥 사탕처럼 설탕 맛이 나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너무 예쁘다. 이제 위에 보시는 건 주문 제작을 해야만 이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모형 케이크 한 번씩 알죠. 네, 다 받아봤죠. 네,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 오시는 분들보다 또 주문해서 가져가신 분들도 많아요. 이거 먹어볼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야, 가방만 똑 떼어서 먹어야지.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말씀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준비를 한 것처럼. 아, 몇 분 계시네.
아 잠깐 여기 가자. 인테리어를 너무 간단하게 했지. 하기 쉽게. 근데 여기가 가자라고 본다면 인테리어가 가장 하기 쉬워요. 그렇죠. 제작진이 만들기가. 제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야 남현수 이미주 혜윤이까지 너 나 그렇게 볼래? 너희 셋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갑자기? 내가 지금 얘기하면 입 열면 다 여보 지금 아닌 것 같아. 아닌가? 오마이갓 소 큐트! 소 큐트! 소 큐트! 오마이갓! 아 너무 귀여워. 예쁘다. 그치? 예쁘다다. 벌킨? 벌킨이지. 어? 저 똥 주세요, 똥. 저 똥, 저. 네.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네, 특별히 여기 네, 하나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와, 녹차인가? 뭐가 씹혀 바삭바삭한 이건 게. 무슨 맛이에요?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초코 크런치가 들어있어. 와 초코 맛있어 초코 맛있어. 크런치가 들어있어. 네. 부드럽고 촉촉하다. 통째로 들어가. 통째로 막 생크림 만든 거 같아. 통째로 막 딸기도 막 재료 아끼지 않고. 우와 저 뭐야? 하고 해가지고 제가 저 사이즈의 케이크를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네. 와! 와! 오 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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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다. 목소리 목소리. 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 와, 근데 이게 가죽의 디테일을 다 살리셨네. 진짜. 야, 이것도 이걸 어떻게 먹어?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들고 나가도 될 것 같아. 진짜 모르면 사람이 모르고 잡을 것 같아. 와,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거를 비주얼적으로 잘라봐야지. 잘라서 어떻게? 딱딱해 보이는데? 어머, 아까워. 아, 진짜로? 오늘 생일 없어, 누구? 생일해라. 저요. 아, 저희 오늘 기념일. 어? 저희 오늘 기념일. 아,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체할 뻔했네. 이거 잘라도 돼요? 잘라요. 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까워. 이미 반 잘랐어요. 이미 칼집이 났어요. 이미 났어. 아니, 이미 이미 금 과감하게, 과감하게. 잠깐만, 볼래, 나. 아니, 잘 안 잘리나 봐. 아니 왜냐면 이것도 딱딱하게 맞는 것 같아. 잡아 잡아. 오빠 잔인해 보여요 오빠. 오빠 잔인해 보여요 오빠. 아니 이쪽에선 잘라라 그러고 잔인해. 저쪽에선 잔인해 보인다 잔인해 그러고. 보여요, 그리고 오빠. 얘들은 계속 날 의심해 눈초리를 보고. 잘르라고요 빨리. 진짜 빵이네. 와, 대박. 아우 아까워. 대박이다. 잔인해. 어우 잔인해. 뭐가 잔인해?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무슨 케이크 잘랐는데 뭐가 잔인해? 이것도 먹어도 돼. 초콜릿이야? 초콜릿이야? 설탕. 설탕. 네 설탕. 와. 오. 이런 맛이구나. 어떤 맛인데? 설탕. 아 그냥 설탕이에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오빠 그렇게 자꾸 먹을 거야? 오빠! 그냥 그렇게 먹어요. 가져가요, 그거. 그거 가져가. 자, 여기 한 잔씩 하세요. 하소 먹으면 돼요. 아, 뭔가 잔인해 보여. 예, 네, 아이 괜찮아요. 저 뭐라고 하지? 대박? 근데 이게 대박? 처음 먹는 식감이네. 이거 그거 뭐라고 하지? 두레바? 옹두레바?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두레바?
두레박이 뭐 그런 건데? 카스테라, 카스테라보다 쫀쫀한 느낌이에요. 이건 약간 뭐지? 파운드 케이크 같은 맛? 잘 만들었네. 자, 이렇게 했다가 또 내일 먹고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 열어서 퍼먹고 스푼으로 먹어야지, 스푼으로 퍼먹고 또 부쳐놨다가 역시